뭐 천재적인 화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가 반대하고 여자친구가 반대하는 직업으로 가라. 김연아가 얼음판에 떨어지면 땅에 앉는 것보다 그 엉덩이가 더 아플 거예요. 그죠? 남자가 그림 그려서 먹고는 살겠니? 완판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판매를 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닙니다. 내년이 62세가 됩니다. 청년으로 사는 노인도 있다. 농경시대에 태어나가지고요. 화가가 되는 제 어릴 때의 꿈이 아직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꿈놈의 꿈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림이 친구가 되었었고 여행지가 친구가 되었었고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책으로 비유해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이 교육청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15년부터 해왔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내가 미리 본, 내가 또 꿈꿔왔던 인간다움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의 감성을 도와주자. 우리보다 어린 세대들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싶다, 해야겠다. 이런 강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결국은 뭐 시간의 선택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난 책 안 볼 거야. 의 말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사람 자신을 만들어 나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빌게츠 얘기지만 태어났을 때 가난한 것은 네 죄가 아니다. 죽을 때 네가 가난하게 죽는다는 것은 너의 죄다. 저희들은 성장할 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가는 길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단지 부모님이 남자가 그림 그려서 먹고는 살겠니? 지금도 그래요. 고난 순환을 거치지 않고 무슨 열정이 나오겠어요. 패션하고 칠판에 쓰면요 애들 다 알아요. 중학생 되면 아는 게 열정이에요. 사진 찾아보세요. 저 밑에 가면요 고난 순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연아가 얼음판에 떨어지면 땅에 앉는 것보다 그 엉덩이가 더 아플 거예요. 그죠? 단수진이 발가락 보셨어요? 웅울퉁불퉁 말도 못해요. 그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젊었을 때 나 스스로만 이겨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조금 춥고 배고플지라도 네가 주연이라면 분명히 언젠가는 주연으로서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거죠. 저의 생각을. 이 사람 책을 하면서 되게 공부를 뭐 하기 싫다 뭐 이런 느낌이 아예 안 들고 그냥 아 이런 꿈도 한번 찾아보고 싶다 뭐 외국도 한번 나가서 여행을 다녀보고 싶다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주말에는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다 즐겨보면서 꿈을 현명하게 찾고 싶어요.